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 아이들 이북 원어민처럼 보고 원어민처럼 듣고 Arthur asked Buster for some advice. 원어민처럼 읽고 Let's go walk. 원어민처럼 쓰고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를 한 번에 하나로? 원어민처럼 경험해야 진짜 영어다. 아이들 이북 자, 원어민처럼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요거는 정말 이북계 단연코 넘버원 어디요? 아이들이 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아이들이 부그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새처럼 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부은 네. 제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뭐 이제 대표예요 이렇게 했을 때 국가대표급 아닌가요? 아, 그죠? 감사합니다. 네, 이북계 단연코. 네. 그래서 오디오, DVD 거기에 여러분들 이북까지 해가지고 컨텐츠 네. 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저는 양질의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없다고 난리, 많으면 많은데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컨텐츠를 어떻게 컨택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뭘 보여줘야 될지 우리 엄마들은 아직 잘 모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야 너무 전문가니까 알겠지만 그런데 저희는 그 거의 뭐 거의 4,000개가 다 돼가죠. 맞습니다.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3,900 몇 개가 되는 몇십 개가 되는 그 컨텐츠가 모두 다 양질의 퀄리티. 그래서 아이들이 부근 뭐 단연코 넘버원. 자, 여러분들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저희도 4개월 만에 두두두두두둥 찾아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조금 이제 풀려야 되는데 긴장이. 그죠? 네. 아직 조금 부끄러우신가 봐.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 원어민 집사 아이들이 부가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에이프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선생님은 어쩜 더 그렇게 예뻐지시고 왜 이렇게 또 여성스러워진 거 나도 오늘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웅이 엄마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무것도 몰라요. 예체능 전공해가지고 영어의 영도 몰라요. ABCD, EFG 그거 노래 겨우 가리켰어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하는 우리 영웅이 친구가 있는데 잠깐만 우리 영웅이는 10까지 겨우 가거든요. 우리 애기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도대체 애기한테 영어를 어떻게 접근하게 해야 돼? 저는 그게 가장 퀘스천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북을 방송을 하면서 아이들이 북을 방송을 준비하면서 에이프리 선생님이랑 나랑 수다 떨면서 우리가 미팅하면서 느껴져요. 아, 흘려듣기. 이렇게 삶 속에서 흘려듣기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저희 아이의 기술서에 대표로 딱 써 있는 게 뭐냐면 요거 하나 기억하셔도 오늘은 대박이다. 자, 여러분들 영어는요. 교육 컨텐츠를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쵸, 선생님?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흘려듣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 애들이 무언가를 본다고 해도 그 컨텐츠의 양과 질에 따라서 우리 애들 발음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트이는 게 달라지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네. 모든 인간은 언어를 인간은? 소리로 네, 네. 인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사물에서 나는 소리와 언어에서 나는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언어를 소리로 배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아이가 영어를 배운다면 이 영어 소리에 항상 상시 노출될 수 있도록 집에서 흘려듣기, 흘려들을 수 있는 환경, 즉 뭐 밥 먹거나 목욕하는 그쵸. 시간 고럴 때 저희 아이들 이북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시간 알차 하게 하면서 흘려듣기를 하면서 임계량을 채워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틀어주긴 틀어줘야 돼. 건강한 컨텐츠 틀어주자고요. 유주맘님이 인간은 하고 웃으시잖아. 무장인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 지금 정말 죄송한데 닉네임이 잘 안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네. 자, 아이들 이북분이 이제 연말이 온 게 실감이 나네요. 자, 여러분 저희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저희 지금 저희 그 만만하니 예고 페이지에 잠깐만요. 1년하고 3개월을 심지어 챌린지 없어요. 15개월을 주는데 지금 이 가격이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 2022년에 거의 반값 할인 가장 좋은 혜택 그리고 요거 하나 약속은 조금 속상하지만 저희 만만하니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뭐 올해는 방송 계획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1년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아이가 두 분이세요? 아니면 나랑 아이랑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한테 한번 보실래요? 한 달에 12,000원대만 투자하면 되겠더라고요. 와. 네, 이렇게 1년 이용권인데 저희가 방송 혜택으로 해서 추가 3개월. 근데 제가 아이들이 북을 방송을 1, 2번 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1개월은 챌린지로 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챌린지로 시작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그냥 드릴게요. 15개월을 그냥 드릴게요. 그러면 1년하고도 3개월 더
해가지고 지금 혜택가가 18만 원대가 나왔다는 거니 내가 한 달로 계산해 보면 12,000 원 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 두 명한테 투자한다고 하면 지금 6,000 원대면 여러분 커피 한 잔. 이건 대박 사건. 우리 아이들 흘려듣기, 집중듣기 도와드릴게요. 근데 나는 1년권 말고 6개월권으로 한번 도전해볼래 하면 1개월에 저희가 또 드려요. 그러니까 총 7개월에 지금 9만 원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세요. 가급적인 혜택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무료 체험은 1년 하시면 3개월을 드리는 거예요, 김유경님. 그래서 저희가 부담되실까 한번 트라이해보고 싶은데 안 그래도 제 셀러 페이지에도 1개월권은 없나요?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체험은 아마 내가 이용해본다고 해도 1개월은 좀 짧아. 그죠? 그쵸. 적어도 우리가 운동을 해도 여러분 한 달 만에 다이어트 살 안 빠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3개월은 해봐야 내가 진짜 운동을 했구나. 내가 근육량이 늘었구나. 체지방이 빠졌구나. 요게 체감이 된다면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장 낮은 개월수는 3개월부터 출발해가지고 네. 15개월, 3개월을 더 드려서 1년하고 3개월 더 드리는 고혜택까지 열려 있고요. 자, 저희 방송에서 구매하시면 요겁니다. 1년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3개월 추가하셔가지고 15개월 근데 한 달에 12,000원대 내가 자녀가 두 명이다 하시면 6,000원꼴로 지금 우리 아이의 정말 양질의 퀄리티로 공부시킬 수 있는 거 학습시킬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이프리 선생님이 또 함께 하잖아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전화 연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전화 연결 이벤트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님들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시고 고민 상담 많이 해 주셔가지고 네. 속쪽 상담소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스폰지밥 인형 여러분들 이것도 전화 연결 되시면 드릴 텐데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구매 인증 아마 뭐 3년 시켰어요. 5년 시켰어요. 이제 1년 시켰는데 1년 연장해야 돼요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많으시죠? 구매 인증 얼른 올려주세요. 저희 10분 추첨해가지고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추첨해서 드리는 시간. 거기 혹시 하나 카드 있으시면 카드 꺼내셔가지고 5%의 즉시 할인까지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제 물통을 떨어뜨렸어요. 제 방송 전에 물을 원샷 했거든요. 자, 여러분 요거예요. 저희 에이프리 선생 오셨잖아요. 통화해야지. 저는 사실 여러분 제가 쇼호스트고 이렇게 만만하니의 주인장이다 보니까 에이프리 선생님이랑 미팅하고 요거 아이드리브 대표님이랑 미팅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영광이거든요. 여러분도 모르는 거 많이 물어보세요. 아이드리브랑 관련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럼요. 영어랑 관련된 거 뭐든지 물어보셔도 되니까 오늘은 소톡 상담소 해가지고 네. 우리 프리프리 선생님이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거 사이즈 보세요. 까꿍! 우리 애기 좋아할 수밖에 없지. 까꿍! 네. 요거 전화 연결되시면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봐서 하겠지만 적어도 두 명은 할 것 같아요. 자, 헉! 진짜 크네요. 어머 어머 애공 통화하면 이 귀여운 거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네. 통화되면 드립니다. 자, 우리 현아보다 제가 더 좋아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런 인형들은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기도 하더라. 그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야겠죠? 자, 이제 진짜 겨울에는 선생님 네. 밖에 나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항상 우리 엄마들의 고민은 집에서 뭐 하지? 그럼 저희 엄마도 그래요. 만약에 너 없으면 내가 영웅이 집에서 뭐 하니? 내가 그거 TV 밖에 더 틀어주겠니? 그럴 때 요거 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 뒤쪽에도 뜨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요거 시몽! 요거는 EBS 2022년도의 대박 사건, 그죠? 그쵸. 근데 요거 여러분 요게 지금 업데이트가 됐고 제가 4개월 전에 방송했을 때만 해도 3,400개 컨텐츠였어요. 그죠, 선생님? 맞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예요? 거의 3,950명의 컨텐츠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머 그렇게 너 많으면 어떻게 골라? 어떤 걸 고르셔도 양질의 퀄리티라 여러분 걱정 없으시고 자, 업데이트 된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요거일 거예요. 아니 컨텐츠가 업데이트 된 건 좋은데 요런 시몽 우리 영웅이도 좋아할 것 같아, 그죠? 네. 그리고 뭐 까이유나 아서 이런 거 우리 영웅이 도라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아니 어린아이도 할 수 있나요?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 도대체 맞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이드리브를 할 수 있고 언제 흘려듣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흘려듣기는 이제 영어의 환경을 조성해 네. 주실 때 그냥 밥 먹거나 잠들기 전에 또 목욕하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무조건 활용하셔가지고 네. 시간 될 때 그냥 배경음처럼 틀어주시면 되세요. 이거를 뭐 적합한 시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시고요. 시작 시점은 사실
사실 요즘에 아이들이 영어를 접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태교 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언어를 구사하려면 임계량 5,00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찍 임계량을 채우게 되는 네. 그런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셔서 많이 채우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흘려듣기 중요성 왜냐면 들려야 내가 말이 트이고 우리 네. 영웅이도 엄마 아빠를 먼저 하면서 뭐 네. 이모 삼촌 뭐 맘마 우유 응캉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한테 들은 거겠죠? 네. 그래서 들으면서 애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애들이 들어야지 아 이게 이거구나 아 A B C D E F G 아 이게 이거구나 뭐 하이 헬로 아 이게 이거구나 하다가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 요거 얘기하면서 시작할 거야. 연따, 정따 요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붙고 함께 하시면 가능하신데 연따가 뭐냐면 연속해서 따라 말하는 것이죠. 네. 쉐도잉이라는 스킬인데요. 와. 소리에 들리는 대로 말하는 스킬입니다. 정따는요? 정따는 정확하게 따라 말하기. 이제 엄마표 영어에서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한 문장씩 듣고 소리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따라 말해보는 그런 훈련인데 아이들이 묶은 이제 페이지별 문장별로 듣고 이제 녹음하면서 원어민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해서 네. 듣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대표님이 연따, 정따 우리 엄마들 알아야 돼. 엄마표 유행해서 지금 대박 사건이래요. 네. 그리고 뭐 흘려듣기는 당연히 아실 거고 거기에다가 네.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 그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그죠? 네. 연따, 연속해서, 정따, 정확하게 따라하는 것까지 저희 아이들이 묵과 함께 하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희가 직전 방송 때는 한 번도 이걸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애플리스 카페 이 아이들이 북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의 레벨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걸로 우리 아이들이 성취감 느끼고 엄마 나 이거 해냈어요. 엄마 나 이거 도전했잖아요. 엄마 저 이거 읽었어요. 그런 걸로 우리 애들이 좀 네. 이렇게 나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동기부여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비전이 있으면 자신이 이제 올라가야 할 목표나 고지가 보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레벨 제가 그때 미팅 때도 보고 잠깐만 얘가 지금 한 달 동안 이 정도로 읽었다고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린 적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선생님? 네. 네. 레벨. 일단은 탭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네, 네. 저희 아이들이북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일단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게 좀 양적인 것만 너무 많으면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현지에서 원어민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보는 그런 컨텐츠들이 레벨별로 픽션과 논픽션 밸런스 있게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 보시면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사이트 워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마녀미니, 아서, 리틀 프린세스, 그리고 한글책으로도 유명한 이큐천재판 원서, 미스터맨, 리틀 미스, 그 다음에 옥세포드 시리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라. 디에고 이런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DVD만 사려고 해도 그냥 몇십만 원대 훌쩍 나가는데 그쵸. 저희 안에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이 양장본 책도 사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책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고. 또 음원 들으려면 CD 플레이어도 있어야 되고 지금 아이들이북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하나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타임포 퀴즈도 들어가 있죠. 와. 미국에서 어른들을 위해 나온 시사상식 잡지 네. 타임 근데 아이들을 위해 나온 타임 포 키즈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챕터북도 들어가 있고요. 셰익스피어도 들어가 있고요. 이북만 들어가 있는 것이 또 특징이 아니라 저희는 또 비디오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지금 EBS에서 굉장히 핫하게 방영 중인 시몽 요것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피벤포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슈퍼 심플송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 영웅이 좋아하더라고. 이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네. 재미있어하고 무한반복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한반복하면서 흘려듣기 하면서 따라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애들이 네.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서 재밌어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배우는 건데 요거는 우리 영웅이가 여러분 4살 때 이거 베이비샹 너무 좋아했으니까 네. 그죠? 네.
연양댕님 영어 걱정 많았는데 좋네요. 이걸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네. 어렵지 않게 재밌게 접근하는 거죠. 어머님들께서 이게 언제 입으로 발아가 아웃풋이 될까라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게 5,000시간 정도 인계량이 차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편안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5,000시간 중에 2,200~2,300시간은 침묵기라는 시간으로 아이들이 조용히 인풋을 통해서 즉 이런 것들을 조용히 보고 들으면서 이제 정보를 쌓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제 하도 많이 재밌게 보다 보면 이제 외워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입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컵에 물이 많이 차서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많이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 소리 좀 키워서 들려드리면 안 될까요? 네. 지금 나가고 있나요? 네,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뭐 할머니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네. 나오고 그쵸? 영어야 그거 알대 다 알대. 네. 어느 이거를... 정도면 학습할 수 있나요? 우원님, 우리 아까 선생님 계속 말씀해 주셨고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유아부터 고학년까지 모두 다 가능한 컨텐츠가 거의 3,950개 정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태교 때부터 흘려듣기 시작하세요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런 거는 우리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눈을 흘리잖아요. 어머 이미지가 저렇게 많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아이들은 처음에 글을 보고서는 영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사실은 이 비디오가 움직이는 책 같은 거거든요. 책 그림 그린 거 쫙 연결해놔서 이게 비디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워킹하면 걷는 장면이 나와서 아이들이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워크는 걷는 거구나. 깡총깡총 뛰면서 합합합 하잖아요. 그럼 합하면 본인이 나중에 이제 뛰겠죠. 귀여워. 그렇게 아, 합이 뛰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워크 동사 걷다 합 뭐 동사 뛰다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중고했어, 난 못해 그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보면서 특히 어렸을 때는 이 시각으로 우리가 비주얼을 통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영상 다양하게 활용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기 상어 저희 베이비샥 보셨어요. 네. 그래서 슈퍼 심플송이 저희가 직전 방송 때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와 우리 영웅이나이 때도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애들이 그냥 무한 반복하면서 엄마 할머니도 나와요. 그랜마 뭐 그랜파 아빠 뭐 아기. 그래서 애들이 계속 들으면서 그게 이제 입으로 나오면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걷다 이게 아니라 정말 뛰는 게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뭐든지 첫 경험이 중요하다고 우리 아이한테 영어의 첫 경험을 어떻게 노출시켜 줘야 돼가 가장 퀘스천일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그쵸.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내가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접근시켜 줘야 되지?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어차피 우리 애들 미디어에 왜 어차피 노출되어 있다면 요걸 틀어주세요.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로 틀어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흘려듣게 해주세요. 그럼 아기가 어느새 어머 말을 하고 있네. 그러다가 어느새 아 엄마 이게 이 뜻이라면서요. 아 그러면서 녹음도 하고 있네. 이 모든 기능이 아이들이 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뿐 아니라 저희가 자랑할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고학년의 컨텐츠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고학년 컨텐츠 같은 경우는요. 위 어른들도 정말 활용하기 네. 좋을 정도로 나는 못 볼 것 같아. 어려워서 일단은 뭐 레벨이 네. 어느 정도까지 어려운 것이 들어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거예요.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그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 레벨 7에 들어가 있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 중에서 레벨 3에 해당하는 레벨 3. 원서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건데 네. 혹시나 간혹 어머님들께서 저희가 컨텐츠가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레벨 테스트도 먼저 봐서 거기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요거 보여드리고 또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려운 책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글밥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렇게 책이 넘겨지는 것도 우리 아이들 너무 재밌어하지 않을까요? 너무 재밌어하죠. 그쵸? 사실 종이랑 펜 쥐어주면 학습하는 것처럼 좀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거 패드 만지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게 터치하면 문장별로도 다 소리가 나고요. 네, 듣고 따라하고 녹음하고 음원 속도도 너무 빠르다. 아니면 속도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게 본인
구미에 맞게 네? 조절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기존에 CD가 있으면 정해진 그 녹음된 대로 속도로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아이들 이북의 기능 중에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 애기가 따라가기 조금 힘들다면 네. 어렵다면 그거를 조금 천천히 하면서 익힐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디테일함까지 놓치지 않아서 이래서 단연코 넘버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 이북에는 LMS 기능이 있습니다. 나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거든 아까.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입하시고 이제 여기 로그인하시면 자녀를 두 명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0%의 효과가 또 여기서 또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녀를 선택을 하신 뒤에 이 아이를 선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활동을 하면 그 활동 내용이 이 아이 걸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나는 이 레벨 중에서 뭐를 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마이 리딩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테스트 보고 나시면 언제 받고 레벨이 뭐고 성취율이 어떻게 되고 이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리딩 테스트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프리 리딩 저학년용 테스트, 그쵸. 그다음에 정식 리딩 테스트 고학년용. 그래서 프리 리딩 테스트는요 말 그대로 아이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그림 보고 단어하고 주어 동사 일치 정도 네. 1레벨 1, 2에 해당하는 어린 아이들이 보는 용이고요. 네. 3 정도 이상 됐다. 컨텐츠 쭉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4를 볼까, 5를 볼까, 3을 볼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 리딩 테스트 보시면 되고요. 얘는 정말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보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요. 네. 멈춘 거 아니고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30일마다 무료로, 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 중에 컬러 배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376개의 컨텐츠를 완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자, 여러분 보세요. 색깔이 1376개. 네. 이게 중요한 거야. 네, 컨텐츠가 생겨서 1000개가 달성되면 위에 왕관에 별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2000개를 돌파하면 2개가 생기고 별이 왕관 위에.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나 빨리 별 달아야 돼 하면서 동기부여, 뭐 성취감 그쵸.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 실제로 저희 초등학교 학생 11살 위쪽에 써 있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거고 아이들의 북을 통해가지고 맞아요. 몇 년 했어요? 이 친구 같은 네. 경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한 2년 하지 않았을까 최소? 2년? 네. 2년인데 지금 3년 됐을 것 같아요. 다요. 여러분 요거 워낙 오래되신 분들인데 많아가지고 왜냐면 저만 해도 저희 지금 시제온스타의 댓글에도 뭐 5년째 하고 있어요, 3년째 하고 있어요 이런 댓글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시켰을 때 계속 시키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런 성취감이 있게끔 그런 레벨 이런 왕관 배지 이런 것도 다 업데이트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엄마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아이들도 엄마 나 이거 했어. 우리 애들은 자기 푸푸했다고 다 화장실에서 푸푸한 것도 자랑하잖아요. 네. 자기 책 읽는 거, 자기 글씨 쓴 거, 자기 그림 그린 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네. 조금 크면 엄마 저 이거 읽었어요. 엄마 저 이거 영어로 녹음도 해놨어요. 제 거 들어볼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성취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언어학습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북장님 맞아. 나이 제한이 있을까? 나도 해도 되지 뭐. 그렇죠. 나이의 제한이라는 거는 사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이제 배우는 것도 성인이 되고 나서 배우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만 어렸을 때 언어를 일찍 시작하게 되면 아이가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서 조금 어쨌거나 우리는 나중에 커서 물론 시험을 볼 거긴 하지만 어렸을 때 어머님들께서 이런 교육을 시켜주시는 이유 또한 아이가 좀 자연스럽게 언어를 좀 즐겁게 배웠으면 나처럼 배우지 않았으면 스트레스 그쵸. 받지 않았으면 정말 원어민이 쓰는 표현 그대로 자연스럽게 구사를 네.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컨텐츠를 보면 아이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어머님들도 이제 잔소리를 덜 하시게 되고 맞아요. 재밌으니까 오래 보게 되고 꾸준히 보게 되고 반복되니까 외워지게 되고 입에서 터지게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 밑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영상들을 우리 애들이 보는 거 어차피 우리 애들 네. 밥 먹을 때 엄마 TV 틀어주세요. 엄마 노트북 틀어주세요. 엄마 태블릿 틀어주세요. 저희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핸드폰 그리고 태블릿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 자녀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두 개의 기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니 거의 뭐 한 달에 6천 원 꼴이면 우리 아이한테 양질의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맞아요. 그래요. 저도 아직 애가 4살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한글말도 한글도 쓸 줄 모르지만 네. 이 듣는 거 제가 이제 아 한번 영웅이가 따라해요. 그래서 아 진짜 애들은 이렇게 바로 진짜
바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바로 정말 빠르. 그래서 어허 그럼 어허 막 이거 다 따라하고. 맞아요. No 하면 No 막 이거 다 따라하고. 맞아요. 내려가 그럼 내려가 막 이런 가끔 얄미워가 저한테 딱 때려주고 싶은데. 맞아요. 이럴 때 여러분 영어로 해서 흘려듣기 해가지고 뭐 돌아던 우리 영웅이 같은 경우에 조금 쉽게 까이유. 아니면 베이비샥은 뭐 너무 당연히 반복해서 자기가 계속 터치해서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좋은 컨텐츠를 보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교육은 여러분 컨텐츠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지금 아이들이 북 안에 있는 컨텐츠는 여러분 어느 브랜드와는 비교가 안 돼서 제가 넘버원이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잠깐 보이는 이런 컨텐츠 그런 화면의 퀄리티 움직이는 영상 이걸 통해서 우리 애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아까 원혜민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쓰죠? 어떻게 말하죠? 저희 요거, 이거와 함께 하면 가능하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재미로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픽션도 물론 필요하죠. 그쵸. 근데 논픽션도 같이 들어가 있고, 가령 이번에 시몽 픽션 장르하고 같이 업데이트된 논픽션 장르 다른 수학동화. 얼마 전에 이제 한국분께서 필즈상, 수학 필즈상을 받으셔가지고, 이 수학 품이 또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논픽션 같은 것도 같이 공부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는 학교 교과 과정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매일 묵밥님이세요? 맞아요. 제가 잘 읽었죠. 닉네임. 네네. 35개월이면 우리 영웅이보다 한 1, 2개월 당연하죠. 우리 영웅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시기가 30개월부터 이미 조금씩 노출시켜주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노출시켜주는 거. 그리고 이제는 35개월 정도 되면 딜이 되잖아요. 네. 요거 읽고 엄마랑 뭐 할까? 네. 요거 읽고 엄마랑 씻을까? 네. 요거 읽고 엄마랑 뭐 먹을까? 네. 요거 보고 이게 되니까 네. 진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35개월 어머님 제가 정말 꼭 꿀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패드 잠깐 연결해가지고 제가 살짝만 연결 1분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요거를 처음에 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가지고 영상을 노출을 시켜주시는데요. 네. 가령 아이가 좋아하는 요런 컨텐츠를 보여주십니다. Hey, 여기 보시면 자막을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막을 가끔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버튼이 세 개가 있는데 두 번째 거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영어 자막이 나오죠? 한 번 다시 누르면 없어집니다. 네. 자막을 이렇게 켜놓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자막을 읽기 때문에 귀가 소리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리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소리에 민감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가 자꾸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 없을 때 자막을 키려고 한단 말이죠. 네. 사실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요. 이걸 자꾸 보면서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자막 없이 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밑에 자무새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무자막 기능 이용하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이렇게 자막을 킬 수 있게끔 엄마가 이렇게 네 그래서 항상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네. 이런 기능 그리고 녹음 기능 있는 것도 저는 애들이 자기 목소리 듣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자 여러분 이렇게 무자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저는 지금 선생님은 아마 그렇겠지. 영어 자막 없이 보시겠지? 영화. 네. 와, 이것 봐. 이게 아마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애가 크다면?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도 아직 애기가 어리다고 해도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유치원 이제 막 보내야 돼가지고 저도 지금부터 시작 같아요, 매일 묵밥님. 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뿐 아니라, 아우, 영어는 영어인데 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이들이 북을 통해서 어떻게 뭐 컨텐츠가 어떻게 있는지,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북에 관련되지 않은 것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거 우리 에이프리 선생님을 함께 전문가 모셨잖아요. 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아줌마고 애기 엄마 입장이고 전문가님 모셨으니까 네. 자 여러분 저희 전화상담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네, 네. 저희 전화상담 저희 아이들이 부르 했을 때 저희가 저번에도 두 분 받겠다고 했는데 세 분 받고 막 그랬을걸요? 그래서 요거 인형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심지어 네. 여러분 요거는 안에 컨텐츠 있잖아 스폰지밥 네 맞아요 요거는 진짜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 애들도 좋아하거든요 네. 요거 여러분 인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전화하세요 지금 010-9103-2724 네 번호 나와 있네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우리 뭐 아줌마고 애엄마인데 뭐가 부끄러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뭐 정해진 시간에 틀어줄까요? 뭐든 좋아요 오전에 틀어줄까요? 애기가 맨날 TV 틀어달라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밥 먹기 전에 틀어줄까요? 네. 뭐든 좋아요 네. 뭐든 좋아요 전화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 네. 저희 지금 혹시 전화가 오고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네. 전화 주세요
네. 요것도 여러분 찬스지. 요거 네. 요거 받을 수 있는데, 그쵸? 네. 그래서 저만 해도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전화 왔어. 이것 봐, 바로 온다니까. 자, 여러분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화가 종료됐어요. 끊겼어. 다시 주세요. 제가 전화할 순 없잖아, 그지? 전화 한 번만 다시 주세요. 전화가 안 받아지는 줄 알고 끊으셨나 봐. 네. 제가 전화기를 저기다 놓고 죄송합니다. 네. 전화 좀 다시 주세요. 9103-2724. 네. 나도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많아가지고. 나는 그냥 선생님을 우리 집에 들여다 놓고 싶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으로 가외시킬까, 그죠? 영유를 보내야 되나, 캠프를 보내야 되나. 네. 아이들이 북 들여놓으시면 돼요. 맞아요. 그냥 태블릿이랑 또는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무제한으로 이제 다운받아 놓으시죠? 그럼 비행기에서도 네. 되죠? 그쵸. 요즘 이제 여행 많이. 사실 우리가 여행 갈 때도 걱정되는 게 장난감을 못 챙겨, 뭘 챙겨가. 이거 핸드폰 하나 갖고 가면 되지, 그죠? 맞아요. 태블릿 하나 갖고 가면 되지. 네. 거기서 애들 보여주면 되지. 맞아요. 다운받을 때만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으면 맞아요. 되고요. 그 뒤에서는 비행기 모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대기 시간이라던가 이런 시간을 알차고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게 또 아이들이북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네.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 한 달에 12,000원대인데.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 아이 두 명이야. 두 아이까지 등록할 수 있어. 세 명이면 조금 아쉽겠다, 그죠? 두 명이면 여러분 한 달에 거의 6,000원 꼴이면 커피 한 잔이에요. 막 녹차, 녹차 라떼 이런 거 하면 막 초코 막 이런 막 프라푸치하면 6,000원대 넘어가잖아요. 그 가격으로 아이의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맞아요.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저는 들여다 놓치고 들여다 앉혀놓고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자 여러분 저희 전화 오는데 내가 못 받아서 너무 죄송해요. 다시 그 번호로 전화 드리면 안 되나? 안 되죠?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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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여러분 요거 요거 드릴 테니까 얼른 우리 상담해요. 네. 왜냐면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상담 같아. 네. 어디서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을까? 그죠? 네. 그것도 에이프리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북하면 애들이 에이프리 선생님인데. 자, 얼른 전화 주세요. 요거는 계속 띄워놓고 있을 테니까 엄마도 네. 부끄러워하기 없기. 아, 행복하자님! 빨리 전화. 왔어. 웬 일이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토닥토닥이요. 아, 토닥토닥님. 저희 소통 상담소에 오신 우리 토닥토닥님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에이프리 선생님께 궁금한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반갑습니다. 네, 저기 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네. 아이들이북을 한 4년 네. 정도 벌써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컨텐츠가 계속 업데이트는 되고 있는데 주로 저 레벨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고 레벨에 지금 레벨보다 더 높은 레벨로의 그 업데이트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 그거는 있다고 하시고요. 수학 레벨, 수학 동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리즈가 저희가 이제 레벨 1, 2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단계까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레벨별로 나누어서 꾸준하게 업데이트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와, 토다토다님 너무 멋있다. 진짜 나는 너무 고레벨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슈퍼심플스 들어왔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역시 3년 넘게 시켰을 때 그 느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우리 영웅이를 이제 야무지게 좀 시켜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 엄마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느낌이요? 네네. 이건 꼭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틀어주세요. 뭐든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기가 어렸을 때는 네. 그 매체에 노출을 아예 안 시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집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이제 만화를 보는 거는 영어로만, 아이들이북에 있는 영어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어, 그걸 아이들이북을 볼 때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확실히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다. 어머니 진짜 좋은 것 같아. 우리 그래서 저는 이미 사실 틀려 먹었지만 이미 왜냐면 아니에요. 이미 TV가 있어요. 망했네. 그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이거 너무 이시우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늦지 않았고 어머니 너무 토다토다님 감사한 게 그냥 영어 노출 그리고 만화는 아이들이 북으로만 해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도 참 아까 제가 고레벨이 필요하다고는 했는데 네. 여전히 그 낮은 레벨도 아까 그 슈퍼심플송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죠. 어릴 때 그때는 제가 여기 아이들이 북에 그게 없어서 유튜브로 보여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도 나오고 옆에 막 알고리즘 타고 다른 영상도 나오고 하니까 제가 옆에 붙어가지고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다른 거 못 보게. 근데 이제 아이들이 북으로 그런 거 보면은 따로 감시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으로 나오잖아요. 애가 어떤 컨텐츠를 봤고 뭐 몇 시간 어느 정도
시청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따로 와. 감시 안 해도 돼서. 네, 감시 안 해도 되는 거 너무 좋다. 토다토다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스폰스밤 인형 추첨 당첨되셨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자님, 안 늦었대. 나도 지금 망했다라고 나도 모르게 이시우스럽게 망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 저 지금 살짝 식은땀 났어요. 망했나? 늦었나? 아, 공부 아닌가? 그래도 공부건 아니건 영어는 노출시켜주고 영어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애들 뭐 2개국어, 3개국어, 4개국어는 이제 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몇 개국어 하세요? 저는 영어랑 한국어밖에 못하죠. 아,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자, 너트브 저도 진짜 많이 보여줬어요. 행복하자님. 근데 이제부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야. 이게 공부야. 너 앉아. 너 ABCD EFG. 어? 알파벳. 어? 걷는다. 뭐야? 영어로 따라해. 발음 뭐야? 이거 막 이게 아니라 우리가 듣기만 그렇게... 해도 저도 뭐 하기 싫으네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잠깐만 내가 나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잠깐만 주어, 동사 이거 생각하게 하지 말자고요.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사실은 그거 나중에 이제 고학년 되면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어쨌거나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신이라는 현실 때문에. 아.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할 거면 굳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가서 그렇게 공부하면 되지 굳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 우리 노출시켜주자고요. 네. 어쨌든 요즘은 노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우리 애기들 발걸음 뛸 때 어떻게 걷는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동스럽게 우리 사람이 두 발로 걸어다니네 그러면서 자기도 막 네 발로 걷다가 이렇게 걷기 시작하듯이 근데 우리가 너 두 발로 걸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안 가르치죠. 네. 너 밥 먹을 때 너 숟가락 젓가락질 그렇게 해 안 가르치죠.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가는 게 참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영어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이들이 보기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저희가 2022년에 반값 할인 들어왔고 네. 15개월이에요 여러분. 3개월을 그냥 드려요. 네. 그냥 여러분들 3개월은 거의 그냥 무료 체험의 느낌이죠. 네. 1년 이용권에 3개월 15개월이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15개월로 나눠봤더니 한 달에 12,000원대 네. 나와 내 아이가 한다고 해도 두 명이 한다고 하면 거의 한 달에 6,000원대 맞아요. 어머님들도 요즘에 그쵸? 자기 개발 많이 하신다고 영어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자기 개발을 왜 해야 되냐면 애들이랑 말이 안 통하니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시키기만 하면 안 되고 꼭 같이 해야 같이 돼요. 해야 시범을 보여야 그쵸? 돼요. 그렇죠. 네. 대답 못하면 귀 빨개지고 얼굴 빨개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화통화 이벤트도 했고 우리 엄마도 알아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네. 저희 만만하니에서는 방송 계획이 우선 없어요. 네. 그죠? 네. 저희가 우선 2022년도엔 계획이 없어서 얼른 들어오시고 저희 2년째 오늘 2년째 해도 되죠? 네. 당연히 해도 되죠. 그럼 오늘 2년째 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3개월, 6개월치가 가는 건가? 네. 그렇죠? 그렇죠. 오, 그럼 24개월에 6개월치가 가는 거네요. 30개월치가 가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 걱정할 게 없죠. 네. 저 요즘 공부 고민이 많아요. 아이가 이제 5살인데 학습지는 해줘야 되는데 습득 기능 잠깐만. 습득 기능 저 안 보여요. 습득 가능할 듯한데 너무 어렵지, 어렵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햇서연님 구매 인증인 구매 번호 써주세요. 아 구매 번호가 있나 우리가? 구매 인증 구매 인증 있어요 라고 써주시고 출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공부시킬까요? 우리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보고 이거 어떻게 컨텐츠 이용해요? 지금 행복하자님 요거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그냥 여기 안에서 다 떨려서 전화 못하겠대. 두 번째 전화는 행복하자님 당첨이에요. 그죠? 당첨이야. 이따 전화 줘야 돼요. 네. 근데 요거 먼저 우리가 원어민이랑 공부하는 방법. 네. 근데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노는 방법이라고 할까 봐. 그렇죠.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설명 드릴게요. 패드 보면서 지금 저는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 이 레벨 1에 있는 정말 유명한 도라 시리즈를 가지고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패드 연결해서 지금 just like Dora라는 게 있는데요. 와. 아이가 가끔 엄마 이거 무슨 발음이야? 어떤 뜻이야라고 물어보면 친히 어머님께서 읽어 주시긴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원어민이 발음이 더 좋거든요. 나 읽기 싫어 사실. 부끄러워. I'm Dora. 들려주면 돼요. 이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듣고 따라 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가지고요. 아이가 먼저 소리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스피커 버튼 메뉴창에서 누르시면 All, On, Off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ll 기능을 누르면요. 클리어 듣기 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쵸. 그래서 컨텐츠를 선택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색장을 넘겨주면서 읽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아이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온기능 누르시면 자기가 보고 있는 해당 페이지 책을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 소리는 이렇게 나는구나. 스플래시라고 방금 했으니까 이렇게 꼬부라지게 생긴 애가 소리가 나는구나라는 걸 자동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 S 이렇게 쓰는 거야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학습식으로 접근하면 네. 아이도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나면요, 저는 항상 따라 말하는 읽는 연습을 항상 추천을 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녹음을 해서 발음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한번 우리 시우님께서 도전해 보시겠어요? 싫어요. 저 발음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아, 지난번에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부탁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면 재미 없어요. 그럼 잘 들리겠죠? 네. 네. 잘 그래서 들어요. 이거를 잘 한번 세 번을 집중해서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Splash in the water. 한 번 더. Splash in the water. 자, 마지막입니다. Splash in the water. 네, splash in the water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하단 메뉴 바 키시면요. 오른쪽에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Splash in the water. 녹음 한번 해볼게요. 떨려. 자, 이거 보시고. 행복하자님, 저도 떨려요. 전화 주세요. 용기 내서, 저도 용기 내서 우리 애를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녹음. Splash in the water. 네,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원래 이게 듣고 발음해야 네. 되는데 말하고 나서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plash in the water. 하셨죠. 그리고 나서 원어민하고 발음을 Splash in the water. 하시는 다시 거예요. 다시 할래. 아, 자, 다시 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옆에서 듣고 Splash in the water. 녹음. Splash in the water. Splash in the water. 와, 비교. Splash in the water. 너무 잘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플래쉬에서 그 L 발음이 이번에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따라 제가 이거 한 거 아니죠, 여러분? Splash in the water. 이거 네. 하고 싶었어.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하길 너무 잘했어요. 다시 하고 싶다. 여러분,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영어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다시 하게 된다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막 이런 펜 기능 이용해가지고 내가 방금 좀 전에 splash라는 뭐 발음을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water 하면은 뭐 무슨 물이야. 여기 물론 이제 도라 같은 경우는 여기 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봐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막 그림 그리면서 이거 막 활용하고 재밌고 얼마든지 다시 지을 수 있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손에 들리는 습관이 들 수 있어야 하고요. 네. 이것만 가지고 재미만 있으면 좀 아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니, 재미만 있어도 배워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또 있어요. 맞아요. 책만 읽고 끝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주요 단어를 듣고 rocks, hop, water. Water 이런 식으로 또 보고 펜 기능 이용해서 따라 말하고 주요 단어도 이렇게 위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rocks, noun에서 masses of stone, the plural of rock 해서 돌, 바위. 그래서 영영 데피니션하고 네. 영어로 나온 의미와 한글 뜻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그냥 막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문제 풀고 채점하고 정답이 뭔지도 이렇게 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 너무 많이 틀려서 자존심 상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새 워크시트로 나처럼. 돌려서 네. 지우개로 이게 종이었으면 지우개로 박박 지워야 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자국은 이미 남아있겠죠. 근데 이렇게 다시 되돌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학습 활동으로 다 저장이 되는 거여서 문제도 레벨별로 전부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네.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고 비디오에도 786편에 이렇게 문제가 네.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게 없네요. 네. 다 있네요. 네. 아니 보고 듣고 읽고 막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볼까? 엄마 나는 이거 잠깐만 근데 여기에 물 나오니까 나도 물 그려볼래요. 다 할 수 있네. 네. 자, 여러분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는 저희 아이들이북으로 다. 그죠? 네.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 종류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영국 되게 유명한 출판사에서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픽션도 보여줘야 되고 어머 논픽션도 보여줘야 되고 아니 그중에 어떤 게 양질의 퀄리티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냥 유명한 거를 쫓아가기 바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안쪽에 그냥 저희가 엄선해가지고 아이들이북에서 여러분 엄선해서 양질의 퀄리티를 다 넣어드리니까 컨텐츠에 대한 고민은 하실 게 영도 없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거 그냥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니까 그냥 보여줘야겠다 보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성격상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 막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론 제가 몸을 담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 또한 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저한테도 일단 도움이 돼야 아이들이 봤을 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예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올리잖아. 그 옆쪽에 네. 나와 있잖아. 애들은 이러면서 고르면 돼요. 맞아요. 가령 비디오 콘텐츠 같은 경우를 예를 보게 되면 여기 워렌 버핏님께서 직접 참여하신 비디오 콘텐츠도 있어요. 이분하고 매년 점심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죠. 경매를 해가지고 그쵸, 점심 그쵸. 식사하시고 그 돈을 항상 기부를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올해 마지막 경매 점심 식사 값이 246억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밥 먹으면서 이 워렌 버핏님께서 경제, 생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아이들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빌 게이츠도 막 같이 시리즈 제작에 참여하셔가지고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봐야지 영어와 시사 상식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여러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학년만 되면 너무 바쁘고 할 게 많아요. 사실 다른 거 할 거 많잖아요. 수학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여러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와, 여러분 오늘의 네. 기회다. 저도 지금 들으면서 어떡하지? 우리 애기는 뒤처지나? 애가 없으면 이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애가 없으면 애나면 꼭 해야지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막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졌어. 내가 어제 영웅이 밥 먹이면서 왜 그 너튜브 따위를 보여줬지? 막 이러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재미있게 즐겁게 좋은 컨텐츠를 그 양질의 컨텐츠를 네. 보여주면서 우리 네. 아이들이 건강하게 볼 수 있게끔 네. 자, 어렵다 비슷한 발음이네요. 저 비슷했는데 그죠? 되게 어려웠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하니까 더 재밌었고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따라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녹음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자기 네. 목소리 들으면서 깔깔거리거든요. 자 여러분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전화기는 네. 저희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코시국 때문에 네. 이 원래 애플리스에서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 조금 주춤했다가 이번에 이제 대회를 오픈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 8회 영어 애플리스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네네. 저하고 이제 원어 선생님 그래서 이제 주제를 주면 아이들이 그 중에 주제를 골라 발표를 하고 PPT도 만들고 저 사실 좋은 경험을 한번 해보라고 남 앞에 서서 떨려도 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래야지 나중에 학교에 가서 또 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보실게요. You are great at English speaking, but you don't know English grammar very well. At first, her words hurt me. But I think it can be a good opportunity. So, during the summer vacation, I have started studying grammar. 내가 5학년 때 저렇게 영어를 했나? 저학년 분이에요. 또 바뀌었다. 네. 이 친구는 2학년이에요. 2학년? 네. All parents that live with people need to cut their wing feathers so they'll fly low. And don't worry, it's like cutting a person's hair, so it does not really hurt at all. My family also learned that we have to cut their claws a little too. If we don't, if the claws get too sharp, my shoulders might turn red. I'm pretty sad on my shoulders.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들으면 물론 영어 너무 잘하죠. 네. 뭐 실수하지 않고 발음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본인들이 아니 주제를 얘기했는데 그거를 영어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와.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네. 이제 물론 이제 아이들이북을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뭐든지 꾸준히 열심히 하면 사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하면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이북을 그만큼 오래 잘 활용해 주셨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들도 단기간에 쉽게 저렇게 된 것은 아니고 그쵸? 꾸준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 네. 네. 꾸준한 노력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틀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흘려듣기 하게 되면 돼요. 네. 그러다가 흘려듣기 하다가 엄마 어느새 제가 따라하고 있어요. 그럼 따라하면 돼요. 네. 그럼 따라하다가 엄마 이러면서 이제 뭐 행동을 따라 했어. 네. 그러면 이게 이거구나 또 알아가면 되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연속해서 해보기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기도 하고. 네. 이 많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하는 거. 네. 자 우리 행복하자님, 진짜 콜록콜록 나도 방금 콜록콜록했는데 진짜요? 저희 전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끝나기 12분 전인데. 네.
끝나기 12분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인형 꼭 챙겨가세요. 네. 그리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이런 기회가 어딨어요,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애플리스 선생님이랑 통화할 수 있는데, 저희 만만한이랑 통화할 수 있는데, 네. 자, 여러분, 저희 방송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을 추가로 드려가지고, 네. 이용권이 지금 15개월이 돼요. 아까 2년치 할래요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혜택 좋을 때 아이들이 묵은 해놔야 돼. 왜? 어차피 우리 애기 보여줘야 되고, 잘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영어로 우리 아이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도움닫기로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아이들이부. 어렵지 않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아이들이부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 이거 해봐. 너 영어 해봐. 너 이름 뭐야? 어? 뭐, 너 뭐야? 못하겠어. 너무 발음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너 나이가 몇이야?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나이는 뭐냐면 이거는 상상만해도 힘들어. 네. 그냥 이 컨텐츠를 통해가지고 뭐 돌아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뭐 친구가 영국에 이러거든. 어? 아, 삼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러거든요. 네. 너무 잘못됐잖아요. 네. 너는 몇 명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이 얘가 왜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익숙한 거야. 네. 그걸 들은 거야. 한 명, 두 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영어도 여러분들 아이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애기들이 진짜 어렵지 않게 아 이거 잠깐만 내가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겠지? 그죠? 맞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갑자기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주어가 뭐고 오늘 뭐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얘기를 하려면 가만히 있어봐. 날씨가 weather. Weather is very good. 이거 벌써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쵸. 그냥 바로 뭐 what a beautiful day 하고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계량을 이제 아이들 이북에서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원어민이 사용하는 그런 컨텐츠를 보면서 익혀서 자기도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쵸. 필요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자연스러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배워나오는 거. 네. 자, 우리 행복하자님 채팅으로 물어볼게요. 네. 내년에 5살인데 우리 영웅이도 알파벳부터 지금 시작하는 게 영어 효과가 좋을까요? 저도 근데 그게 고민이다. 근데 이 아이들을 북을 하면서 고민이 안 돼. 그냥 저는 이거 흘려듣기로 틀어놓으래요. 맞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언어를 소리로 배웁니다. 인간입니다. 문자를 보면 사실 파닉스라는 것도 문자와 이렇게 생긴 문자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라고 해서 그 문자와 소리의 조합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먼저 소리가 먼저 뭐 Let's play soccer 하고 영상을 보면서 문자는 모르지만 그 소리에 먼저 노출이 돼서 soccer, 축구가 막 나온다. 그런 것을 그런 소리에 먼저 노출이 됐던 아이들이 나중에 문자로 파닉스를 배웠을 때 사커 맞아 나 사커 이거 본 적 있는데 사커가 이거구나 S구나 스소리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조금 더 결합이 잘 돼서 리딩 레벨이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소리에 대한 노출이 그래서 중요하고 주입식은 주입식은 행복하자님 네 주입식은 나는 시키려 그래도 나는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노출. 그래서 컨텐츠 노출, 건강한 컨텐츠 노출. 그리고 해서 흘려듣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이들이 북이 그거 하기에 정말 딱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주입을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이제 외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런 재미있는 컨텐츠를 여러 번 보다 보면 자동적으로 주입이 될 겁니다. 그거다. 네. 엄마 틀어주세요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이거 아이들이 북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아이가 아이들이 북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용권이 끝나신 거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막 이거 어떡하냐고 막 저 회사에 전화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왜냐면 볼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좋아요 아이들이 재밌어하거든요. 진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우리 저 세대 때는 비디오 빌려봤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진짜 선생님? 네. 비디오 집 가면 이거 볼까 비디오 빌려보는 재미가 여기 안에 지금 3천 몇 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공룡들 나오는 거 어머 스폰지밥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우리 아이들이 거부하는 일이 있을까 싶은데 초등학교 1학년 영어학원 거부 맞아요. 하신대요. 요즘엔 또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싫다고 하시면 그거를 막 이렇게 푸시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렇게 또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아까 이제 아이들이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매하셔서 혼자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초록창에서 애플리스 검색하시면 이제 저와 또 다른 분께서 카페에 그쵸. 같이 모여가지고 맞아요.
아이들 이북을 활용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저희 애플리스 카페가 있거든요. 마음 카페 같은 느낌이라서 여기에 물어보면 돼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애플리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지금 저는 PC 모드를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여기 공지사항 보시면 11월, 12월 스터디 일정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두 달 단위로 아이들 이북이라든가 저희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스터디 선배맘님들께 서 진행해 주시는 그런 스터디가 레벨별로 들어가 있어요. 아서 스터디. 아서도 있고요. 까유도 네, 있고요. 있고. 네. 그래서 4주 과정 이런 거 있고 사실 혼자서 하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인증하듯이 이렇게 하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덜 게으름을 피우고 같이 힘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좀 전에 이렇게 잘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 그 어머님들 여기 다 있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정말 좀 그렇지만 아니에요. 얘기해 주세요. 저희 애플리스 아이들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온라인의 공간이라 조심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 정말 너무 훌륭하시고 아이들이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어를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생각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 저의 그 자식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셔가지고. 나는 영어를 주제로 줘가지고 영어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는 게 너무 소름 돋고 놀라워서 저도 제가 못하기 때문에 네. 근데 내 자식은 그렇게 교육시키고 싶은데 주입식을 싫어요. 네. ABCD, EFG부터 해가지고 단어 뭐 우리 영단어 해가지고 막 이거 100개 들은 거 막 이거 책 가지고 다니면서 네. 다 외워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네. 그거 단어 단어로 쓰지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말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서 그냥 물어보시고 하세요. 맞아요. 여기 질문 있어요 이런 데서 얼마든지 궁금한 거 활용하시다가 뭐 불편하거나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남겨주시고 같이 소통도 하시고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들 또한 처음부터 그냥 되지 않았다라는 점 왜냐면 딱 왔는데 너무 잘한다라고 주눅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 또한 처음부터 그렇게 마찬가지였었고 맞아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2022년 지금 4개월 만에 오랜만에 찾아뵙고요. 네. 4개월 전에도 저희 만만언니에서 방송을 했었고 그때도 진짜 큰 사랑 주셨고 네. 4개월 만에 찾아오면서도 지금 우리 엄마들의 궁금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왜냐면 우리 엄마들의 이제 교육은 어떤 느낌이냐면 네. 내 몫이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내 애기가 뒤처지면 내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됐나? 내가 이거 안 해줘서 그런가? 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보세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맞습니다. 시작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니 이거 안 쳐놓고 이거 어떻게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냥 틀어주세요. 그냥 틀어주고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쉬워가지고 네. 요 정도면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다 만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 혜택 최대 가격으로 지금 만만하니에서 보여드리고 있고 저희 2022년 지금 11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만만하니에서는 이제 아이들이북을 올해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올해는 만만하니에서는 혹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최대 혜택 누려가실 수 있을 때 하세요. 왜냐면 지금 1년을 여러분 결제를 하시면 1년이 여러분 10 얼마밖에 안 되는데 3개월을 더 드려가지고 이거를 체감으로 15개월로 나눠봤더니 12,000원 꼴이거든요. 12,000원이면 여러분 요즘 국밥 한 그릇도 15,000원, 13,000원 막 이러더라고. 네. 근데 그거를 내 아이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끔. 네. 근데 요거는 내가 영어 선생님이고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가르칠 거야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도움 받으세요. 네. 무조건 도움 받으세요. 저희 최대 혜택가 나왔고 체감은 여러분들 12,000원대 내가 자녀가 두 명이다 그러면 거의 뭐 6,000원대로 우리 아이 15개월 동안 영어 컨텐츠는 이걸로 끝. 네. 그 안에 우리 애들이 이거 안 볼까 아마 골라서 볼 겁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저희 지금도 열려있어요. 전화주세요. 네. 축복이만님 감사합니다. 네. 영어 공부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죠? 네 맞아요. 네.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해합니다. 전화 주세요. 같이 엔딩해요. 방송 끝나면 같이 안녕 이러고 끝나면 되니까 전화 주세요. 행복하자님 전화 주세요. 아까 충분히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전화 주세요. 하고 싶다. 어차피 우리 얼굴도 안 보이고 이름도 모르는데 뭐 어때. 목소리 듣는다고 누가 나 알아보나. 절대 못 알아볼 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다 엄마고 아줌마고 선생님이고 그죠? 그럼요. 나 선생님 앞에서는 진짜 안 부끄럽더라. 아유 제가 얼마나 별의별 케이스를 많이 겪어봤겠습니까. 네. 이런 거야 뭐 아유 일도 아니죠. 그죠. 네. 충분히 맞아요. 얼른 같이 안녕하고 끝내게 전화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우리 2022년에 만만하니에서 하니 네. 저희 아이들이 보고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는데 2022년도. 네. 근데 지금 어머 이 마지막에 안녕 하면서 우리 애플리 선생님과 이슈와 같이 인사했는데 요거까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네. 여러분 요거 어렵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전화 연결은 진짜 저희 아까 처음에 못 받아가지고 받았으면 이미 이제 안 되는 거였어. 근데 저희가 딱 두 분까지 받기로 해가지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엄마들이 도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다 이해해요. 네네.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행복하다님? 네. 아유, 잘하셨어요. 이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유, 기침하셔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저희 5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행복하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애기 주입식 교육보다는 요걸로 보여주면서 흘려듣기 시키래요, 선생님이. 네. 선생님 빨리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끝났어요. 네네. 아이드리브과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카페로부터 오셔가지고 즐겁게 소통하면서 좋은 인연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자님 감사합니다. 스폰지만 인연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 혜택은 단 하루인가요? 네, 오늘 단 하루 혜택으로 열어드리고 저희 20조밖에 안 남았고요. 구매했어요. 구매번호 여기 남겨주시고 추첵 버튼 꼭 눌러주세요. 6669님, 저희 이제 곧 끝나니까 추첵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영어 공부는 어떻게? 아이드림북과 함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 구매 인증 추첨은 나중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